자, 1월 둘째 주 라스트 10 1위 후보곡을 알아보겠습니다. 오, 김미 고정을 텔미 나에게 새해엔 고정 소식이 있을까요? 왜 자꾸 제가 욕심을 부리는 건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. 많이 바뀐 거예요. 많이 바뀐 겁니다. 옛날에 이런 거 심만 했어요. 아니, 예. 저렇게 빨리 듣고 처음. 자, 가슴이 뻥 뚫린다 사이다. 코로나 사라진다 사이다. 자, 고맙습니다. 아주 답답하시죠? 아주 시원한 토크 맛집 여기 있습니다. 아, 이거 뭔 노래죠? 그땐 먼 곳만 보네요. 뭐 면회 왔어요? 여기 살려고 외면하는 거야. 고개 조금만 돌려보아요. 알았어요. 네. 서리가 좀 지지 않는 띵곡 처럼 오래오래 기억되고픈 우리는 거품격 띵곡 오브 띵곡 방송 들티벨 라디오 4. 국민대장에서 아, 요즘 개미로 활동 중이라고요. 예. 오늘 이렇게 와보니까 너무 괜찮네요. 이렇게 보면 저는 늘 TV를 보면서 아, 제가 저 자리에 한번 앉아있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봤었는데 근데 뭐 사실 이런 조합은 괜찮은 것 같은데. 예. 아, 요즘에 대본을 미리 본다는 소문이 또 있어가지고. 아, 제가요? 예. 그것도 숨어서 보는 걸 나한테 들켰어요. 많이 바뀌었어. 차마 많이 바뀌었어. 그럼요. 하나하나 이제 어떤 표정을 하는지, 어떤 액션을 취하는지, 그걸 다 분석했어요. 그, 김구라가 라스에서 얼마나 등을 돌리는지, 아, 그런 것도 예. 제가 다 하나하나 숫자로 확인을 하고 있었거든요. 네. 등을 돌리면 그때는 우리 저 영미 씨가 아예 말을 안 하더라고요. 아, 제대로 분석해요. 나중에 나한테 한번 등, 아, 이거 치우면 안 돼요? 코로나 때문에. 안 돼요. 숫자. 아, 나중에 한번 저한테 등 한번 돌려주세요. 우리가 사실 이제 이런 게 있지만 더 우리가 소통을 더 열심히 하는 그럼요. 그럼요. 예. 예.